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 차가 41,240km 탔네요. 엔진오일 갈아볼게요. 엔진오일 갈 때가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엔진오일 가는 게 보통 5,000, 7,000, 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가게 가가지고 엔진오일이 보통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차 뚜껑을 많이 열었네. 차 뚜껑 한번 열면 보내주면 되죠. 야, 엔진 오일이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5천, 7천, 만? 응? 5천, 7천, 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 5천 얼마야? 가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엔진 오일 만. 필터, 에어 필터 이런 거. 뒤에 안에 있어요. 오. 이거 어떻게, 야, 좀 설명 좀 해줘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5천 킬로는 얼마야? 아니, 밑에 거 이거 지금. 이게 5천이야? 5천. 아, 지크 쓰는 거야? 아, 이게 7천. 7천 킬로? 이게 만 킬로. 만 킬로가 228이야? 디젤. 아, 디젤이고. 5천 킬로짜리는 없어? 5천 킬로는 이제 일반 오일. 일반 오일? 그럼 나 7천 킬로로 해줘. 어? 7천 킬로가 128이야? 128 플러스 올 필터, 뭐 에어 필터, 에어컨 필터. 어? 차지 없지. 그러면 얼마야? 저는 이제 차종별로 금액이 같은데. 내 차는 얼마야? 또 확인 한번 해봐야 또 확인해봐야 돼? 야, 정확한 그걸 줘야지 정부를. 여러분, 만 킬로짜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 지크가 한국 엔진 오일 넘버 1입니다. 근데 아우, 만 킬로 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7천 킬로로. 7천이 딱 좋을 것 같아. 저는 소주도 357그로 마십니다. 아직 엔진이 깨끗하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카 김 사장을 좀 모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국과 다르게 말레이시아에서 차량 유지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13번 홀도 상당히 어려워. 말레이시아는 카메라 보면서요? 네, 말레이시아는 날씨가 뜨겁고 항상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조건이라서. 네. 한국보다 자동차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 수명이. 그래요? 얼마나 많이 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으로서는요? 한국은 보통 뭐 한 2년, 3년. 그러면 한 40에서 50% 빨리 따는 거네. 네. 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해결책은? 해결책은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배터리를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면은 뭐 혹시 응급조치로 뭐 난감한 상태에는 그 점프선. 점프선을 구비하시다. 점프를 해서 이제 점프선으로 와서 바꾸는 게 이 재활용 배터리가 있고 새 배터리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재생 배터리 보면 이제 새 거를 쓰는 게 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되죠? 가격 차이가 한 20, 30%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세게 낫다. 네, 새 거 쓰는 게 나. 그래요? 네, 여기는 새 배터리를 하면은 1년은 워런티를 해줘요. 1년 워런티? 네, 배터리 자체가 이상했을 때 1년에 한 번만. 들으셨죠 여러분, 말레이시아 항상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틀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짧습니다 한국보다. 그러기 위해서 대비 책용은 점프선을 소지하라 차에다가.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인보이스 보여드릴게요. 엔진오일 128
그리고 저도 배터리가 지금 갈아야 된대 가지고요. 배터리가 270. 토털 594. 야, 500링기만 받자. 어? 안 됩니다. 안 돼? 야, 디닥 해봐, 디닥. 590 주십시오. 590이면 돼요? 예? 네. 아, 여러분, 아, 오늘 영상 찍으러 왔다가 돈 열나 빨렸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지금 카센터 프라이스입니다. 저 선글라스 하나 얻었습니다. 톰 포드.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친구가 줬어요. 멋있죠?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이 카센터에는요, 여러분, 선글라스가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렌트카 빌려갔다 깜빡 잊고 놔두고 가거든요. 네, 아주 비싼 선글라스 하나 구했습니다. 약간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톰 포드.